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호가 오늘 뭐 하기로 했죠? 16이었죠? 오케이. 선생님 없는데요? 오케이. 여기 잠깐만요. 오늘 외국화예요. 오케이. 봅시다. 오늘 뭐 하고 뭐하지?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였어요. 그쵸? 책이 다 맞아요. 됐어요. 뭐하는지 오케이. 그래서 너뭐 하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왜 What are you doing? 너는 뭐 하고 있냐? 묻는 건지 살펴볼게요. 근데 오늘 오케이. 책이 안 왔어요? 아니 오늘 책이 안온게 아니고 이번 달에 할 책이 다 끝이 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뭐 하고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at are you doing?이라고 물어보면 되고 그다음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What은 무엇이죠? 어제부터 상태가 별로 안 좋아. 그쵸? 맞아. 무엇? 두는? 이다 있다구나. 둘 다. 하나. 하나구나. 이다. 이다 있다구나. 아무거나 다 얘기하지 뭐. 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 두가 비동사예요? 머릿속에 모든 게다 섞여 있구나. 두가 비동사라 그랬어요, 선생님? 응? 두가 하다라고 했죠, 하다. 응? 두는 하다라 했어요. 두는 하다. 비동사에 대해서 그러면 두 말고 비동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비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먼저 종류는 뭐가 있다? 그렇지. 순서대로면 am, is, are가 있고 그 다음에 뜻도 얘기해 줬고 또 뜻은 뭐다? 이다란 뜻과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얘도 하다시고 얘도 하다시긴 한데 종류가 좀 다르다 했어요. 오케이. 두는 하다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 했냐면 이렇게 ing를 붙일 수 있다 했죠. 하다시에다 이렇게 ing를 붙이면 뭐가 된다 했죠. 뜻이 뭐가 된다 했죠. 하다. 얘는 하다인데 두가 하다, 뭐뭐를 하다란 뜻이고요. 두가 뭐뭐를 하다란 뜻이고. 하다라는 말에 ing 붙이면 무엇이야? 오케이. 뭐뭐 하다라는 말에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이 돼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 go의 뜻이 뭐죠? 가다죠. 그쵸? 그럼 얘가 가다인데 얘가 going으로 모습을 바꾸면 무슨 뜻이 될 수도 있고 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가는 중인이 될수 있다. 오케이. 그렇죠.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doing의 여기서 doing의 뜻은 하는 중인. 오케이. 그러면 이건 무슨 시로 바뀌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알고 있네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자, are you doing 말고 you are doing은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그리고 얘가 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이렇게 합치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오면 이렇게 합쳐서 그렇죠.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You are doing. 예를 들어, you are doing yoga 한번 했어. You are doing yoga. 너는 요가를 하는 중이다겠지. 그렇지? 내가 필요한 건 뭐뭐 하는 중이다야. 뭐뭐 하는 중이니야.
그러니까 you are를 뭐로 바꾸면 are you로 바꾸면 뭐 하는 말이 된다. 묻는 말이 되니까 너뭐 하는 중이니라고 물어볼 때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묻는다고. 무엇을 네가 하고 있는 중이니?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뭐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 오케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물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난 먹는 중이야. I'm eating. I'm eating. 난 먹고 있는 중이야. 이런 뜻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먹고 있는 중이다가 뭐다? I'm eating. 그럼 I'm eating이 왜? 라는 뜻이 되느냐? 그러면 eating에서 선생님이 뭐부터 설명하겠어? eat부터 설명하겠지? eat의 뜻이 뭔데? 이렇게 먹다란 뜻인데 하다시에 뭘 붙이면 ing를 붙이면 뭐 뜻이 바뀌죠? 어떻게 바뀐다? 먹는 중이다라고 한적 없어. 먹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 어떤 시나 또는 먹는 것이라는 이름씨로 바뀐대. 뭐뭐 하는 것, 무엇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라 했죠. 그 다음에 어떤이란 말이 어떠시라 했죠. 먹는 중, eating은 여기서는 먹는 중이냐 먹는 것이야. 그렇죠. 먹는 중이라는 무슨 시 됐으니까, 어떤 시 됐으니까 여기다가 무슨 동사 붙이면 이렇게 합쳐주면 뭐가 됐다? 먹는 중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중인지 묻고 뭐 하는 중이다라고 할때 하다시에 ing 붙여서 그리고 앞에는 비동사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는 말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우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I'm eating. 오케이. 계속해서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I'm studying. 오케이. studying은 어떻게 쓰면 되죠? S-T-U-R-I-N-G 이렇게 쓰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거는 공부하다예요. 공부하다라는 하다신다. 하다시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공부하는 중인, 공부하는 것. 여기서는 나는 공부하는 중이라 하고 싶으니까 I'm studying. I'm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I am의 줄임말이고 예.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주는 비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 공부하는 중이야. What 나는 공부하는 중이야. 그래요. are you doing? 그랬더니 I'm studying. 오케이. I'm studying.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하는 What are you doing? 중이야? 그랬더니 I'm cleaning. I'm cleaning. 오케이. 그래서 cleaning 어떻게 쓰면 돼요? cleaning. I am cleaning. 어떻게 쓰면 돼요? C-L-E-A.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일단 청소하고 있는 중이야. I'm cleaning the living room. 하면 뭐예요? 나는 도시를 청소하고 오케이. I'm studying English 하면. 나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I'm eating hamburgers 하면 됐습니까? 이렇게 됐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6에 나왔던 단어들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무엇은 What? 네 취미 뭐니? What is your What is your hobby? 오케이. 그다음에 clean? clean. Clean. 오케이. I 그래서 always clean my room.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이이 뜻일 땐 무슨 시예요? 클린이 이런 뜻일 땐 하다시. 이 뜻일 땐 하다시. 그렇죠. Clean. 오케이. Cleaning. clean. 그래서 그들은 공원을 청소하는 중이야. They are cleaning the park. What are they doing? 이라고 물었겠지. What are they doing? 오케이. 여기에, 어이구, 선생님 잘못 눌렀네. 여기에 있는, 이거는 뭐의 줄임말이냐 하면, They they are. are의 줄임말이고, 그래서 그들은 뭐 하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are they doing?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What are they doing? What are you they doing? What are they doing? What are they doing? You가 여기 왜 필요합니까? 너는 뭐 하고 있는지 묻는 거 아닌데. 그 사람들 뭐 하고 있나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they doing? 오케이. Okay, 그래서 그들은 공원 청소 중이에요. They are cleaning the park. They are cleaning the park.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먹다. Eat. 무슨 시예요? 하나 시요. 오케이. 우리 같이 점심 Let's 먹자. Let's eat lunch together. Eat. 그 다음에 일하는 중인. Working. Working. 오케이. Okay, 그래서 그는 지금 열심히 일하. Okay, 그러면 그는 뭐 하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로 그는 뭐 하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는 뭐 하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다면 What are you doing? Okay, 그래서 그 사람 뭐 하고 있어요? 그 남자 뭐 하고 있어요? What is he doing? He's working very hard now.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Eating. 그래서 먹는 것이란 뜻일 때 무슨 시? 어떤 시? 이름 시죠. 무엇 먹는 것. 먹는 중인일 때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사람들 먹는 사람들. 오케이. 계속해서 I'm eating dinner with my family. Okay. 그래서 너 뭐 하는 중이니? 라고 묻고 답해볼까요? I am eating dinner. 아니, 너는 뭐 하는 중이니? 라고 묻고 나는 가족과 함께 저녁 먹는 중이야. 라고 대답하는 거? I am eating dinner with my family. 너는 뭐 하는 중이니? 라고 묻고.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뭐라는 거야? I am eating dinner with my family.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시험 치는 거 아니죠? 일하다. Work. Work. OK. 그는 오늘 매우 열심히 일했어. He worked. Worked very hard today. OK. Very hard가 무슨 뜻일까? Very 열심히. 매우 열심히 이런 뜻이겠죠. Very cold가 무슨 뜻이에요? Very cold. 매우 추운이죠. 콜드는 어떤 시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Play. 응? Play. 오케이. Play. Playing 아니고 play. Can you play the guitar? Can you play the guitar, 지호? No. No, I can't. Play. 오케이, 그다음. Studying. Studying. 나 영어 공부 중이야. I am studying. 오케이. 그다음에. Playing. Playing. 나 기타 연주. I'm playing the guitar. Okay. Study. Study. 너 영어 공부하냐? Do you study English? Do you study English, 지호? Yes. Yes, I do. 하면 되겠죠. Yes, I do. Okay. 알겠습니다.